다이어트 식단을 위해 마트에 장 보러 가는 길입니다. 포크 해먹기 좋은 스위트콘, 음식의 심심함을 잡기 좋은 조미료, 속세의 맛이 땡길 때 부셔먹기 좋은 봉지라면, 단백질을 채우기 좋은 고기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을 열심히 볶아주었어요. 적당히 구운 삼겹살을 접시에 따로 담아주고 나서 삼겹살 기름으로 퍼먹인 후라이팬 위에 김치를 올려 식이섬유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맛잘알을 인증하게 되었는데요. 다이어트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한 순간입니다. 역시 김치는 삼겹살 기름에 볶은 김치가 제일 맛있어요. 삼겹살을 메인으로 하고 국으로는 레토르트 청국장을 끓여 준비했고요. 소스로는 소금을 넣은 참기름장과 쌈장을, 그리고 밥은 한 숟가락만 덜어서 먹었습니다. 탄수화물도 잘 챙겨주는 게 다이어트 식단의 포인트입니다. 일하던 건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강제로 조기 퇴근을 당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서 누수라던가 공사가 잦은 편인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날도 시간이 붕 뜨게 되었는데요. 영화표를 바로 예매하고 영화 보면서 먹을 프레즐이랑 커피를 샀습니다. 팝콘은 양심상 안 먹었어요. 영화 보고 나서 또 카페를 왔는데요. 퇴근 시간대라 차가 좀 막힐 것 같더라고요. 이참에 창밖을 보며 여유로운 티타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는데 먹은 게 소화되고 풀리는 게 좋더라고요. 당연히 같은 날 아니고 다음 날입니다. 국수가 먹고 싶은데 도토리로 만든 칼국수집을 알게 돼서 손살같이 달려왔습니다. 팽이버섯이 들어있고 겉절이도 같이 나와서 식이섬유를 챙겨 먹기 좋더라고요. 다 먹고 나니 아쉬워서 볶음밥도 같이 주문했어요. 김이랑 대파, 양파, 당근도 같이 들어있어서 식이섬유를 챙겨주기 좋더라고요. 저도 식단을 잘 짜서 아침에 다이어트 도시락을 만든다던가 집에서 그때그때 재료 손질해서 만들어 먹고 싶기는 해요. 지금의 생활보다 여유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저는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크게 신경 쓰지 않고도 일반식으로도 살이 빠지는 거는 되게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잘 먹으려고요. 카페에서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떻게 또 금역 속이 추진되어서 신나는 노래방에 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다 보니 아실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곳은 홍대 수노래방입니다. 여기가 좀 핫플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몇 번 오긴 했는데 쾅 막힌 방으로 배정받았거든요. 이렇게 탁 트인 방은 처음인데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보이고 밖에서도 저희 모습이 보이니까 급 인싸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오랜만에 필바나서 열심히 춤추면서 노래했는데 서비스를 많이 넣어주시더라고요. 나와서 저희가 있던 자리를 보니까 너무 잘 보이더라고요. 저녁으로는 타코를 먹으러 왔어요. 난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음식점이었는데 이렇게 반으로 커팅되어 있어서 재료를 싸서 한 입에 넣기 좋았어요. 고기도 종류별로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새우가 구워져서 나왔는데 소스도 다양해서 이것저것 조합해 먹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소화시킬 겸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즉석사진을 찍었는데요. 보정 없이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서 당황스러웠지만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었다는데 의의를 두겠습니다. 친구들과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달다구리를 먹으러 왔어요.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여럿이서 나눠 먹으면서 수다도 나누고 하면 살이 덜 찔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케이크 두 2개랑 음료 2개를 주문했고요. 4명에서 각자 메뉴 하나씩 골랐는데 제가 고른 딸기 케이크가 가장 인기가 없어서 슬펐어요. 다음번에는 무난하게 치즈 케이크를 고르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딸기 케이크를 다 책임지고 먹었기 때문에 운동 영상을 찾아서 열심히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 꿀팁인데 운동 후 뜨거운 물에 입욕제 풀어주고 목욕하면 땀도 쪽쪽 빠지고 피부도 매끈매끈해지더라고요. 입욕제를 하나만 풀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목욕할 때 입욕제를 2개 풀어주는데요. 물이 욕조의 중간 정도 찼을 때 하나씩 넣어주면 거품도 잘 나고 색깔도 금방 바뀌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 뭉친 건 손으로 살살 풀어주면 됩니다. 목욕하고 나서 몸이 아주 나른나른해지는 게 잠도 솔솔 와서 수면의 질이 아주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배도 따뜻해져서 소화도 아주 잘 됩니다. 단점이라 하면 소화가 너무 잘 된 나머지 배가 고파져서 저는 과자를 먹고 자려고 해요. 아마 저는 과자를 안 먹었으면 살이 더 잘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또 평생 포기하고 살자니 나중에 강박 와서 폭식하는 것보단 낫겠더라고요. 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내일 덜 먹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